오늘 요새 좀 제가 밀고 있는 귀공자 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겨서. 거짓말에서 신제품! 기존 제품이고요. 신제품. 탈모로 고민 중이신 분들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어서 좋다네요. 오늘 처음 써보는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되게 좋네요. 기존 그루밍 토닉이라 하는 점은 라이트하고 향도 좀 다르고요. 손의 끈적임이 좀 줄었어요. 볼륨감 그대로 탈모에 좋은 제품이라니까 많이들 추천드립니다. 네, 새로 나온 다운테이프입니다.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네요. 3분 지났습니다. 한참 물렸네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머리 말리시고 열 주셔서 전체를 다 데우셔서 쓰고 화장하시면 시간이 딱 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이색으로 돌아오면 짜잔! 딱 빼고 요즘에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은 좌우대칭이에요. 사진을 찍거나 했을 때 일그러져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좌우대칭이 좀 안 맞아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머리숱이 적은 쪽이 죽게 돼 있거든요. 잘 띄워주고 고데기 살짝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뒤로.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렸죠? 이거 만사 형통이거든요. 살짝 아랫머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쪽은 조금 더 띄워줘야 돼요. 이쪽 6, 이쪽 4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두둠. 앞머리는 진짜 살짝.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이쪽을 되게 잘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썼잖아요. 똑같이 해주시다가 끝부분에서 이렇게 일단은 일자가 됐죠. 한 번 더 뒤로 가자. 여기 반대이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계속 앞으로 뻗칠 텐데 이렇게 돌려주세요. 왁스나 스프레이 쓰실 때 한 번 더 이렇게 돌려서 고정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 머리를 잘 앉아 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드라이기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뿌리 볼륨을 살짝 주시는 건가요? 응, 그리고 안 가라앉아. 오늘 떡지잖아, 그냥 뿌리면. 이게 귀공정이에요? 몰라, 나도. 텍스처만 잘 잡아줄게. 계속 이렇게 야매로.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주시고 양옆 잘 돌아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스프레이 뿌린티도 안 나고 자연스러운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안녕.